자, 3부 바로 유선암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지표가 내구재 주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내구재 주문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일단 내구재 수주가 일단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소식을 사실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소식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의 내구재 수주가 나왔고 근원 내구재 수주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특히 근원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비행기 값이 사실 항공유가 아주 크게 하락하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사실 항공료가 좀 가격이 버텨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새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이 나오고 상승하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원 내구재 수주 한마디로 운송비를 제외한 운송장비를 제외한 내구재들도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들이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카스카리 총재가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에서는 저번과는 다르게 좀 여러가지 이야기가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까지 고금리를 이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의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카스카리 총재가 왜 매파의 수장으로 얘기해지는지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오늘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와 5년물 국채 입찰이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 유산아님은 배탈 다 나으셨죠? 네, 이제는 좀 많이 나았습니다. 예, 예. 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추석을 앞두고 예. 배가 아프면 안 됩니다. 예. 우리만 추석이지 유산아님은 추석 아니에요. 그런가? 예. 네. 아니 원래 한인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또 기분 내고. 아 그래요? 예. 뭐 바베큐도 해 먹고. 어. 예. 유산아님도 이제 추석 그 한국 추석에 맞춰서. 거기 계시는 저희 한인 동포분들하고 뭐 하는 거 있으세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는 메시를 보러 갑니다. 이제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아 네, 마이애미 경기를 보러 갑니다. 네 맞습니다. 와, 마이애미 쪽. 와 대박. 경기를 보러 갈 거라서. 예. 아니 근데 그 표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아 그러게요. 이제 표 비싸게 해주고 샀습니다. 와 진짜. 돈 많이 버셨어. 이야. 예, 방송 많이 하시더니 돈 많이 버셔가지고 메시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아, 너무 부럽네요, 정말. 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상원에서 어제적으로 말씀드렸던 합의안을 보낼 것 같다 해서 이제 합의안을 하원으로 보냈다라고 전환이 됐는데요. 임시 예산안이 이제 기본적으로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나왔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상원 쪽에서는 이미 공화당과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고 이제 하원 쪽에서도 사실 케빈 맥카시를 포함한 이제 실용주의 하원은 이제 실용주의 공화당 쪽하고는 이미 합의가 있었는데 사실 강경파들하고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케빈 맥카시 의원이 이런 부분들을 통과시키게 될 경우 의장직을 내려야 될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주류로 현재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 2, 3주 정도 만약에 길게 되면은 2주 정도까지의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또 상원에서 재미난 법안이 나왔는데요. 일단 상원에서 마리아나 은행 법안 혹은 Safer Bill Act라는 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마리아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대로 된 현금을 지급받지 못 받고 있다 혹은 지금 제대로 된 기관들이나 은행 쪽에서 제대로 된 자금 조달을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Safer 은행 법 혹은 상원에서 지금 통과시킨 법이 제정이 될 경우 이제 주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대마초 사업체 같은 경우는요 은행과 신용조합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만약에 현금을 이제 대마초 사업체에 투자를 할 경우 연방규제당국으로부터의 제재로부터 보호를 한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대마초 사업체가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앞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마초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법이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 2018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뭐 입법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됐었죠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예. 아직까지 안 됐고 지금도 아직 된 상태는 아닌데 지금 현재 심의 중이라고 이제 슬슬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예.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 뉴욕시가 사실 마리아나가 합법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 담배보다 마리아나 소비가 훨씬 많이 늘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접하게 됐는데
지금 뭐 뉴욕시가 뭐 실제로 체감은 어떠세요? 뭐 정말 많이 합니까? 뭐 일단 대마초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이게 디크리미널라이즈가 된 지는 좀 됐는데 예. 이제 전체적으로 예전에도 합법화는 아니었지만 걸리더라도 뭐 감옥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서 예전에도 많았던 당시에 지금은 그때보다도 소폭 더 많아졌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미국이 마약 때문에 참 골머리를 썩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어찌 보면 더 엄격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지금 풀어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이러면서. 예.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그 유선암님은 뉴저지에 계시는데 그 아까 저희가 절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유선암님 주변은 좀 안전하신가요? 일단 제 주변에서는 딱히 절도를 봐본 적은 없고요. 다만 제 주변에서 한 1년여 전에 막 은행을 털려다가 실패한 친구들은 있는데 네, 그런 친구요? 거 말고는 딱히 커다란 아니 그 제가 원래 저희 이제 아는 분이 이제 운영하시는 이제 모래 이제 은행 도둑들이 침입을 하려다가 이제 바보같이 옆 가게 건물을 뚫어가지고 이제 걸린 적이 있는데 예, 그거 말고는 딱히 주변에서 도둑 소식을 크게 들어본 적은 없네요. 그러니까 일단 뭘 하더라도 머리가 똑똑해야 돼. 아, 머리가 좋아야 돼. 은행인 줄 알고 뚫었는데. 아, 옆가게를 뚫었어. 옆가게 뚫었어. 그러니까. 아, 참. 아. 은행을 뚫어야 되는데. 그쵸. 네, 은행 뚫어야 되는데, 뭐, 배스킨라빈스 그러니까 뚫었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캔디바. 캔디바를 네. 뚫은 거지, 한마디로. 아, 그쵸. 예. 그 친구들, 그거 참. 아, 참.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 헐리우드 작가 파업은 종료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는 잠정 합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진짜로 오늘자로 미국 기준으로 12시 1분을 기준으로 이제 작가 파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새로운 계약서가 나오게 됐는데요. 아직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진 않았고요. 다음 달까지 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약 임금 5% 상승과 그리고 앞으로 쇼에 작가들이 3명 이상 참가해야 될 것을 이제 적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앞으로 작가들이 AI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을 것을 명시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추가적으로 추가돼서 이제 작가 파업 같은 부분이 이제 종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배우 파업 관련해서는 소식이 없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또 말씀해주셨던 이주호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아마존 반독점 소송 이 부분이 있는데 뭐 아까 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유산원님께서도 한번 간단하게 좀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존 반독점이 사실상 어제 시장을 지배했던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상대 메이저 상품들을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아마존의 상품을 등록하게 될 경우 그 가격이 제일 싼 가격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프라임이라는 마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프라임이라는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또 아마존에게 물품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마존의 검색 결과에 상단에 뜨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런 가격 처리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검색 결과 관련해서 만약에 내가 월마트에 내 제품을 더 싸게 만드는 경향이 나왔다라는 게 관측이 되면 자기의 검색 결과를 최아래로 내렸습니다. 사실상 검색이 안 되게 만들어 놓는 건데요. 네. 이런 걸로 사실상 아마존에서 이제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고 있다. 그냥 이런 부분들이 독점이라는 것이 너무 커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대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FTC가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FTC 의장이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대학교 다닐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라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대학교 다닐 때부터요? 이야, 참 오래했네요. 또. 참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일단 종을 한번 치고 그러시죠. 예, 추석 네. 하루 전날 미국 시장 종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유, 좋다. 전문가예요, 이제. 예. 명앵커는 네. 뭔가 좀 신나는 종이고 네. 제가 하는 거는 약간의 그 자선단체. 크리스마스 자선단체 느낌. 그런 약간 컨셉이 있습니다. 있었군요. 예. 자, 그다음에 또 뉴스가 아유, 헝다가 상환 실패했어요. 유선아 님. 어떤 네, 내용이... 맞습니다. 예. 지금 네, 헝다 쪽에서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채권 원리금 관련해서 7,400억 원에 대한 상환 실패가 있었다라고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전달을 해드리긴 했지만 일단
헝다 회장이 현재 구금이 되었습니다. 모처에서 경찰이 감시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떴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원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만 이제 경찰이 감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진 않은 가운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채권 발행이 금지가 됐고 그에 따라서 채권 원리금 상환이 실패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내용도 볼 텐데 엔비디아 뉴스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엔비디아가 SECQC와 CQC와 갑작스럽게 콜라보를 발표를 했는데요. 퀀텀 슈퍼컴퓨팅을 위해서 새로운 칩을 개발해서 서로 콜라보를 통해서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출시를 하겠다라는 방향을 목표로 콜라보레이션을 하겠다라고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느낌이다. 그렇죠. 예, 뉴스를 예. 보니. 자, 그리고 메타는 런던 오피스 계약을 종료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현재 메타가 런던에서 너무나도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가 결국 계약을 일찍 종료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타가 원래 계약서가 몇 년간 혹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마 그 빌딩을 유지하기로 돼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찍 나오는 것으로 계약을 종료를 하고 181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됐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될 경우 지금 당장 어닝에 아마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 테슬라 인도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현재 도이치뱅크에서 테슬라가 다음 쿼터에 자동차를 인도할 양에 대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24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라면서 사실상 앞으로 있을 EU와의 보조금 관련된 조사까지 포함을 해서 2024년이 넘어가면서 테슬라에게 더 많은 범피한 라이드가 될 것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향 조정했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이 자갈밭이다. 예. 네. 범피하다. 네. 아, 코스코는 근데 실적 네. 발표를 했는데 다 비트했거든요. 근데 프리마켓에서 아까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왜 그런 건지 참 요즘에 뭐 소매 업체나 여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비 지출이 너무나도 감소하니까 네. 그냥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유산원님? 네, 현재 코스코가 어저께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사실 예상치보다 EPS와 매출 양쪽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아주 자신감에 찬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에 관련해서는 뭐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몇몇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나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원래 이전까지만 해도 선반영이 되었던 게 있습니다. 원래 코스코가 멤버십피를 인상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시고 사실 코스코가 자신들의 멤버십 관련해서 가격을 유지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훨씬 더 비싼 방식의 멤버십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굳이 멤버십피를 인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멤버십피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코스코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일단 뭐 실적은 추석 동안에 뭐 마이크론과 나이키가 그렇죠. 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여기 또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유산원님은 바베큐는 안 하시는 걸로 추석 때. 알겠습니다. 배탈 날 수 있어요. 배탈. 그러니까. 도대체 뭘 다 꼭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유산원님.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아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랬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유사님 보내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죠. 유사님 저희 그 추석 연휴 동안에는 저희 방송도 없으니까 잘 쉬시고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죠? 그렇죠. 화요일까지 쉬니까 수요일에 예.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예. 미국 시장 어떻게 저희 또 구독자분들께로 네. 저 이름 가지고 놀렸다고 좀 싸우고 있어요. 이게 좀 오해가 있었어요. 예. 한쪽에서 말씀하신 분은 놀린 게 아닌데 이제 또 이제 오해가 좀 있었어요. 예, 이제 그만 싸워야죠.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시장 자체는 오늘 그래도 좀 괜찮아요. S&P 500은 0.37%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는 0.15% 상승, 네. 나스닥 0.48% 상승하고 있는데 자, 히트맵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오늘이 추석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엔비디아가 1.63% 상승하고 있고요.
아, 개인적으로 네. 약간 불안한 거는 에너지 섹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거 늘 시장 투입 가면은 네. 다른 성장주들이 약간 힘을 못 받는 상황이 과거엔 있었는데 네. 아, 이번에는 없길 바라면서 예, 하여튼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주들이 특히나 특히 반도체 쪽에 조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0.7% 상승하고 있고 그 외에 네, AMD도 네, 0.5% 상승이네요. 네. 예. 예, 전체적으로 지금 뭐 장이 시작했으니까 뭐 장 시작하고 한 30분 정도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나 뭐 아마존은 여전히 좀 힘을 못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금리가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뭐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정도 내린 걸로 뭐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내렸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약간 올랐습니다. 이게 시장에 조금의 안도감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예.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WTI 가격이 거의 92. 92요? 네, 92요. 와. 그러면은 $92.5까지 야.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방금 어떤 특별한 뉴스가 나왔는지 보니까 사실 일단 야. 저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고 지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특별한 뉴스가 좀 발생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시장에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WTI가 92.47, 브렌트유가 95.63.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참 네. 달러 인덱스는 지금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이제 우리 실적 시즌 다가오기 전에 금리가 안정되지 않고 유가가 안정되지 않고 예.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사실 뭐 하루짜리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참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아유, 뭐 사실 추석 때는 저희 방송이 없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재미있는 여러 가지 밈도 못 보여드리고 좀 아쉽네요. 슬픕니다. 아, 그렇죠. 예. 그동안 많이 모아두세요. 아, 그래요? 모아두시고 우리 딱 다음 주 수요일 그럼 밈만 하다 끝나요. 밈으로 30분 보고 밈만 한 2시간 할 수 있어요. 2시간. 예. 아예 영화를 찍으시죠. 영화죠. 영화. 영화를 한번 보시죠. 자,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추석 연휴인데 참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가족들과 네. 함께. 가족들과 함께. 술은 많이 드시지 마시고 네. 예, 집에서 화목하게 그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